안녕하세요 여러분, 위드 하이킹입니다. 오늘은 사패산 산행을 하려고 나왔는데, 사패산은 제가 송추 쪽으로 해서 송추 계곡 방향으로 해서 사패산을 산행을 많이 했었는데, 원각사 방향으로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각사를 통해서 사패산을 산행할 예정입니다. 이쪽 보니까 원각 폭포가 많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각사 통해서 사패산을 좀 산행할 예정이고요. 아, 근데 오늘 하늘도 연무가 가득해서 곰탕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멋진 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여러분, 제가 북한산 둘레길을 완주를 아직 못 해봤는데, 여기가 산너미길이네요. 산너미길 시작 지점이고요. 원각사까지는 600m 남은 것 같고요. 사패산은 1.9km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쪽은 안 와봐서,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아직도 제가 안 가본 데들이 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원각사 가는 길은 임도길이네요. 산행을 시작했는데 임도길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패산 입구에서 1.6km 왔고요. 사패산까지 1.2km 남았습니다. 원각사에서 사패산 정상까지는 1.2km로 비교적 짧은 코스죠. 천천히 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각 폭포를 처음 보는데, 아, 보니까 알겠네요. 여기가 왜 그렇게 핫한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일단 사패산 갔다가 다시 한번 들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패산 원각사 코스, 아, 너무 좋은데요? 나 왜 여기를 안 와봤지? 계곡 수량은 많지는 않지만 계곡물도 너무 좋고요. 지금 보니까 폭포도 상단 하단이 있는 것 같고, 길은 흙길하고 암릉하고 계단이 좀 섞여 있습니다. 뭐 다 그렇겠죠.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산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도 짧고, 아, 오늘 근데 정말 습하네요. 온 동네에 있는 하루살이가 저한테 다 달라붙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스 정말 좋네요.
사패산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계곡이 계속 이어지네요. 좋다. 여러분, 사패산까지 600m 남았다고 하는데, 마지막 구간은 남는 구간이고요. 좀 깔딱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코스가 짧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고요. 단지 오늘은 좀 습해서 땀이 좀 많이 나는 형태입니다. 보니까 600m 중에 400m로 올라가면 사패능선하고 만날 것 같고요. 사패능선에서 사패산까지 200m면 되니까,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몸이 딱 풀리면 산행이 끝날 것 같아요. 아, 이제 산을 시작할 몸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 산행이 종료가 되는 그런 코스 같습니다. 천천히 올라갈게요. 여러분, 여기가 사패능선이죠. 자음봉 3.1km, 사패산 250m 남았습니다. 사패능선은 저한테 매우 익숙하죠. 여기는 200m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하세요. 아, 토요일은 원래 일하세요? 여러분, 사패산입니다. 사패산 전망은 참 예쁘죠? 요즘엔 곰탕 시즌인 것 같아요. 매번 보는 게 곰탕입니다. 여기 사패산이 독특한 건 북한산에 정상석이 없습니다. 북한산 100군데 정상석이 있고요. 도봉산 신선대도 정상석이 없는데 사패산만 정상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 중이네요. 여기 바위로 올라오는 길에 계단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상은 바람이 좀 불어줘서 시원하니 좋습니다. 여러분, 사패산 정상은 상객들이 많아서 그 밑에 내려왔고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줘서 습한 날씨에 산행하면서 흘렸던 땀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상쾌합니다. 지금 조망은 이런데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원각폭포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각폭포에서 잠시
이성을 잃고 좀 놀았습니다. 아, 너무 시원해요. 근데 너무 좋네요. 여기, 아, 겨울에도 한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참 좋은 코스네요. 그럼 이제 천천히, 아, 밑에 폭포 보고 내려갈게요.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좀 전에 상단 폭포에서 놀았고요. 여기는 하단 폭포네요. 여러분, 여기 원각 폭포가 정말 멋있는 게 폭포가 여러 갈래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아, 오늘 정말 시원하게 잘 놀았고요. 이제 하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행을 마쳤고요. 사패산 원각사 코스. 짧은 코스죠. 하지만 정말 강렬합니다. 초입부터 볼 수 있는 원각 폭포가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요. 또 짧지만 산행의 맛도 등산의 맛도 제대로 볼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사패산 정상에서 이 무더운 날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산길에 폭포에 들려서 잠시 더위를 식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짧은 코스지만 강렬했던 사패산 원각사 코스,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겨울에도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도 꼭 들려서 좋은 산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산행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